우리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34절을 통해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기쁘게 금이 환향을 하고 있던 요단 동편에서 온두 지파반, 므낫세와 갓과 루벤이죠. 네, 그두 지파반이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과 큰 동족 전쟁을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 이들이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동편에서 온두 지파 반 족속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재산과 재물까지 상으로 주었는데, 이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던 전우였고 동적이었고 정말 식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떠한 하나의 오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제사장 비느하스의 개입으로 이 동적 상잔의 비극은 가까스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유 중한 90%가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10절로 12절에 보면, 자, 루벤, 므낫세 또갓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멀리서도 볼수 있는 큰 제단이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기를, 야, 쟤네들이 요단강 그 가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아주 분개해서 실로,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집으로 돌아가다가 잠깐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왜 그게 화나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지난 5년간의 전쟁과 또 2년간의 땅 분배 과정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아홉 개반 지파들이 분개해서 그들을 모여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생각하기를 이 동편 세 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율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제단은 반드시 성막 앞뜰에서만 쌓도록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레위기 17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서나 제단을 쌓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자기를 위한 제단이 되고, 그러다가 성전에 기강이 흐트러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것을 금했는데, 이 요단강 서편 족속들은 동쪽에서 온 족속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초지종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들을 판단하여서 그들을 끊쳐내려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단강 서편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서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적이라도 우리가 가슴은 아프지만 그들을 끌어낼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고수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동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짚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자, 동편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쌓은 건데 우리가 왜 제사도 안 드렸는데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 두 가지만 미리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남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고 감밭에 가서 갓을 끈을 다시 매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 다음 세대는 잘 모르나요? 옛날 근데 자, 왜 그러냐? 오이밭에 가서 신발 끈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그러나 오이밭에서 신발을 끈을 매려면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도를 잘못 보면 뭐 같이 보입니까? 오이를 남의 오이를 뽑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감나무 있는 데 가서 갓 끈을 매지 말라. 감나무에서 내 갓 끈을 내가 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잘못 보면 뭐 같이 보입니까? 남의 감을 따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남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오이를 따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 감을 따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발 끈만 메고 갈 수가 있어요. 갓 끈만 메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뭘까요? 빨리빨리. 그 말을 제일 빨리 배운대, 빨리빨리. 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 어떤 성향이 많습니까? 다혈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열정이 많아서 큰 일도 많이 일어내지만은 열정이 많아서 한번 부딪히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에서 제 아내하고 원거리 데이트를 long distance 데이팅을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 거리에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그 당시에 걸프렌드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아무리 못나도 창피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차를 그래도 뭐 중형 사이즈 정도는 빌려서 왔는데 어느 날은 가장 싸구려, 가장 조그만 거, 가장 후진 차를 하나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나타나면 나하고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몰고 왔는데 제 와이프 집에 딱 나타나니까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겉모양을 보는 건가? 내가 이렇게 후진차를 타고 왔다고 얼굴이 저렇게 뭐 씹은 얼굴이 됐네 하고서 그랬는데 제가 가슴이 좀 철렁했는데요. 우리 와이프 그때 걸프였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이런 차를 빌려왔어? 너무 작은 차를 갖다가 타다가 사고 나면 그때는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오빠가 다치잖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를 사랑해서 지금 얼굴이 저렇게 걱정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듣고 제가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죠. 네, 옛날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해 살 일도 하지 말고 또 남이 오해 살 일을 한다고 성급히 판단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남을 잘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제가 7가지를 적었는데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빨리라는 말을 썼네요. 막 화가 난, 또 다혈질이 안 됐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대화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화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라. 예,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손자인데 이 사람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온 천부장 한 명씩 함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전쟁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오겠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적개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Guilty until proven innocent가 아니라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무죄가 판명되기 전에는 죄인이다가 아니고 죄인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무죄라고 믿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을 먼저 확인하되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서 문제가 무슨 문제로 왔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삥삥 돌리고 거기서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헐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16절로 18절에 가보면 그들이 그 두 지파 반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께 범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제단 쌓은 일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가 아니고 여호와께 거역하였느냐. 이거는 훨씬 더 심한 말이거든요. 범죄하였다는 것은 나의 죄를 쌓는다는 거지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중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인 부월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병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또 우상 숭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배역하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 전체의 나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온 족속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달려온 이유는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열두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다 한 것입니다. 무조건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초지정 왜 우리가 왔는지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 번째 보면 그 사람들을 문제시하고 그 다음에 끊쳐내겠다가 아니고
사랑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로 20절 보면 가서 이 비느하스가 뭐라 그러냐,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여호와의 소유지로 와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 우리의 땅을 나눠 가져라 이 말입니다. 만약 너희가 살고 있는 요단강 동쪽이 이방 민족이 많아서 너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땅 나눠줄게. 너희가 동편에 있는 그 더럽혀진 땅을 버리고 와서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희생이 정말 담긴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 있고 나를 공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내가 내 재산을 당신에게 나눠줄 테니 와서 나랑 같이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쳐내기 원하죠.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이 비느하스와 이 이스라엘의 대표는 가서 그 땅이 당신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면 내 땅을 나눠줄 테니 와서 나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까? 왜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음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죄의 담이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제는 서편 사람들이 아니라 동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해를 샀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해도 풀어주시겠다, 그 말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름 세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말은 엘이란 히브리어인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인데 두려워해야 될 능력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여호와는 야웨라는 히브리어인데 홀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칭을 함께 부르면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되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를 샀을 때 비록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자, 그 다음에는요, 감정을 누르고 진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먼저 이 동쪽의 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얼마나 열불 터졌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이렇게 상도 주고 축복까지 해서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아니, 지난 7년 동안 우리 땅도 아닌 너의 땅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내가 우리가 싸웠는데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을 치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당신들 다시는 얼굴 보나 봐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신들을 위해 치렀는데 나를 지금 뭐라고요? 지금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한테 내 동기를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진실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후일에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우리가 동편 서편으로 나눠지는데 먼 훗날에 지금 성막이 있는 그리고 다수가 있는 서편 족속들의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성막이 있고 너희는 성막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제단의 모형 하나를 우리 지금 요단강 바로 이 기슭에 세워놔서 누군가 우리 자손들을 의심할 때 이거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제단의 모형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를 예, 26절과 27절에도 예,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예. 제사만 드리지 않으면 되지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은 없거든요. 우리는 제사 안 드렸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편과 동편 후손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화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평화를 선포했죠.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죄하니라라는 것을 선포해 주었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당신들이 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32절로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네들만 오해를 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을 죽이러 창을 들고 나가려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오해를 풀어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까칠하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잘라내고 안 보고 살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말만 해도 상처받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또 상대 안 해, 저 사람도 상대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하고만 살면서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 가서 오해를 풀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런 비누하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며 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편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며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싸움과 미움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꾸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